어, 좋아. 근데 발은 금지. 오케이. 좋아. 다시. 갔다가. 뜨면서 다른 데 갔다가 카메라.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따의 After Angels to the Skies라는 오라토리오 곡입니다. 좀 내용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따가 자신의 딸을 하늘로 재물을 바치듯이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하는 좀 이렇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.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의 저의 캐릭터는 딸을 이제 보내고 이제 혼자 계속 방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자연을 부르면서 좀 캐주얼하게 불렀으면 좋겠어. 예, 네, 너무 안 돼, 안 돼. 너무 복잡하는 것 같아. 약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완전 저의 앨범 타이틀은 저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토죠. NSQG입니다. Noble Simplicity and Quiet Grandeur. 고귀하며 간단하고 고요하며 웅장하다. 이런 이제 철학이 담긴 미학인데 저는 살아가는 데 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, 불안감,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유학할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했어요. 제 음악 인생에서 저에게 의미했던 노래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. 많은 분들도 제 노래를 통해서 힐링과 위로받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솔로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는 좀 처음이라서 되게 너무 재밌어요. 좀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이야기도 만들어 가고 또 새로운 뉘앙스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 촬영을 순간순간이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리 이게 나와서 릴리즈를 해서 같이 팬들과 나누고 싶은 팬입니다. 일단 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 뮤직비디오를 보셨을 테고 또 제 첫 앨범을 들으셨을 텐데 일단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게 참 많아요. 약간 클래식 테너 존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팬분들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
한번 뭐가 맞을까요? 뭐가 내려가는데.